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간섭 토크쇼의 최인혜입니다. 요즘 돼지 열병이 창궐하면서 중국에서는 무려 1억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돼지 열병이 들어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환경부가 돼지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4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법안이 개에게도 적용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개는 적용 대상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개의 법적 지위를 알아보면서 요즘 동물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트로이카 법안, 세 개의 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 닭, 돼지, 이런 동물처럼 개도 가축이래요.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는 개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말은 있어도 개고기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개식용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인 것이죠, 법상은. 그러면 불법인 개식용을 우리는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축산법상으로는 개가 가축이라니까 키우는 사람이 많죠.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개농장만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뜬장이라는 작은 장에 개들을 많이 밀어넣고 거기서 태어나서 나오는 순간은 도살을 당하는 거죠. 정말 개의 견생은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가축이라니까 대량 사육을 할수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못 받는 게 개예요. 그러니까 개의 법적 지위는 뭐냐고 묻는다면 개의 법적 지위는 없습니다. 관리를 받지 못하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개가 어디 가서 어떻게 잔혹하게 도살을 당하는지, 어디 가서 학대받다가 죽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돈 의원이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개는 더 이상 가축이 아니니까 대량 사육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개 식용을 안 하게 되죠? 참 좋은 법안인데, 그래서 또 통과되기가 힘든 법안이죠. 자, 그러면 개들은 개농장에서 무얼 먹고 살까요? 맛있는 사료를 먹고 살까요? 비싼 사료를 먹고 살까요? 아니요, 음식물 쓰레기 먹고 삽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한번 보세요. 그게 동물이 먹고 살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대량으로 급식하는 그런 급식소에서 나온 잔반, 뭐 김치 짬밥, 총총 부른 라면, 이런 거 항생제랑 푹푹 섞어서 그런 거 먹고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장 손질하기 힘들다고 물도 잘안 준대요. 그런 거 먹고 사는 참 불쌍한 동물이 개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주지 말자. 이 법안이 바로 한정혜 의원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에요. 다음은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임의도살금지법. 그러니까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든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런 법률에 의해서 할수 없이 동물을 도살해야 될 경우 또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경우 이럴 땐할수 없이 동물을 도살하지만 그 이외에는 동물을 죽이지 말라. 이 법안이 바로 표창원 의원 법안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상돈, 한정혜, 표창원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권에 진일보한 세상이 오겠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숙제가 있긴 합니다. 이상돈 의원의 축산법에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대량 사육을 해서 먹고 살던 개농장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숙제죠. 그리고 한정혜 의원의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싸게 뭐 거의 공짜 아니었을까요? 이래서 개를 먹여서 키웠던 업자들이 이제는 사료를 먹여서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다 숙제이기는 하죠. 그들도 우리 국민이니까요. 그래서 정치권과 우리 국민들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카 법안 꼭좀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인 활동가들이 양산에서 64마리의 개들을 구조해 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국회 앞에서 국가가 책임지라고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물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다고 생각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